달인의 호떡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쫄깃한 걸까요? 오야, 야 쌀이 흥미인데. 흥미 호떡의 스토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 죄송한데요. 손님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무언가를 손질하는 달인. 근데 이거 고구마 아니에요? 네. 우의 단맛. 그리고 고구마에서도 단맛이 있죠. 어, 그렇죠. 저희가 흑미수수 호떡인데 흑미에는 조금 씁쓸한 맛이 있지요. 한번 드셔보셨, 나중에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잡아줘. 호떡에 무와 고구마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레시피인데요. 일단 영양이 좋아 예로부터 장수미, 양미로 불렸다는 흑미를 넣고 흑미 특유의 쌉쌀함을 잡는 것이 관건. 고구마를 사용하면 자연의 단맛과 감칠맛이 더해져 맛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무에서는 은은한 단맛은 물론 수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흑미와 수수의 찰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설탕을 쓰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무는 소화제 역할을 주고요. 그 고구마에서 단맛이 무하고의 단맛이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달인의 맛은 섬세함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와. 아니 굳이 굽지 않아도 숟가락만 놓으면 한 그릇 뚝딱일 것 같은데요. 와 버리십니까? 전국 소문난 맛집 다 돌아본 필 셰프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고 합니다. 어, 쓴맛이 별로 없네요. 좀 달달하죠? 응. 누가 이런 조합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좋은 맛은 기본. 먹는 이의 소까지 생각한 달인의 흥미 호떡. 호떡을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매일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을 준비하는 달인. 덕분에 찬바람 부는 겨울 따뜻한 추억 하나 만들어갑니다. 생활의 달인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꾸준하게 제가 많이 터뜨렸거든요. 호떡을 보면서 터뜨리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